해충이들! 쌩얼의 혜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의 충충이 아파요, 여러분. 얀센을 맞았을 때는 굉장히 멀쩡했는데 어제 모더나를 맞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부터 엄청 춥다 그러더니 지금도 이불 속에서 꽁꽁 숨어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해충이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거는 세들러 하우스라고 크로플로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스타에다가 크로플 케이크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집 근처에는 세들러 하우스가 없다. 그래서 어떡한다? 해충이들과 만들어 보겠다. 물론 세들러 하우스의 맛을 따라갈 수 없겠지만 일단 크로플은 뭐 기본 맛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맛있는 딸기와 함께 세들러 하우스에서 파는 크로플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고고!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와플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짠! 그리고 요즘 제철 딸기! 아, 딸기 진짜 요즘 너무 비싸요. 하지만 너무 맛있다는 거. 저는 생크림을 직접 만들 거기 때문에 요 생크림 이랑 설탕, 핸드믹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니버터 크루아상. 저는 원래 생지를 그 마켓컬리에서 샀었거든요? 근데 쿠팡에 있는 곰곰 브랜드에서도 이 크루아상 생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봤어요. 우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미니다. 우와! 짠! 진짜 많이 들어있죠? 크기는 검지만 정도? 아, 확실히 작긴 작다.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생크림으로 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생크림 만드는 거 유튜브에 쳐보니까 여기에다가 설탕만 넣고 핸드믹스로 돌리면은 약간 단단한 크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니함의 경력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젤리, 초콜릿 이런 크림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한번 생크림으로 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설탕 넣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안 떨어지죠? 갑자기 맛이 궁금하네. 완전 맛있네. 크로플이 익는 동안 얘가 차가운 데 있어야 이 크림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냉장고에다 넣어 놓을게요. 요거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잖아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분리도 되고 닦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물만 따라 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내용물이 남잖아요.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잘라서 넣을 거니까 꼭지는 다 떼줄게요. 대박! 우와! 충충이 딸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야야야오, 이 충충이 먹어봐. 씻은 딸기는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여러분. 위에다가 살짝 덮어줄게요. 물기가 없어지게. 물기 물기. 크로아상 생지로 크로플을 만들 거예요. 요 정도로 두 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스트. 이렇게 해서.
진짜 예전에는 이런 거 항상 카페 가가지고 막 기본 4, 5천 원씩 주고도 사 먹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생지를 파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생지를 파는 게 저같이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 신난다. 두둥. 짠! 엄청 잘 익었죠? 여기다가 놔줄게요. 좋았어. 세들러 하우스의 케이크는 4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개를 구웠잖아요. 총 4단으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다. 진짜 간단하죠, 여러분. 그냥 이 생지 사다가 와플 기계에다 넣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와플이 익는 동안 저는 딸기를 잘라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 중에서 예쁜 친구들만 좀 골라서 빼놓고, 왜냐면 얘네들은 맨 위에다가 데코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잘라볼게요. 일단 짜잔, 드디어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크로플을 쌓아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그 세들러 하우스에서 파는 크로플은 약간 설탕 시럽을 뭔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운 거라서 약간 끈덕끈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시럽을 바르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얘 위에다가 요 시럽을 조금 발라줄 거예요. 메이플 시럽. 버나드 메이플 시럽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많이는 안 바르고 그냥 설렁설렁 발라줄게요. 여기 예쁜 접시에다가 탑을 쌓아볼게요. 크로플을 올려주고 만들어 놓은 단단한 생크림을 위에다가 이렇게 딸기는 듬뿍. 왜냐? 홈메이드니까. 딸기 듬뿍 묻혀야 고정이 되니까. 어, 이제 베이킹 고수가 됐네? 와! 케이크 느낌이 나요, 여러분. 이걸 먹으면 나아질 거야. 장난 아니야, 지금. 나 거의 지금 베이킹 가게 차려야 돼. 그럴싸하다. 장난 아니지? 너무 예쁘다. 진짜 진심. 원래 이 위에다가 이파리를 하나 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저희 집에는 없기 때문에 파슬리를 뿌려줄 거예요. 약간 초록초록한 게 들어가야 또 예뻐 보이잖아요? 뿌려! 비주얼 좀 보세요. 와! 대박! 여러분 이건 보세요! 거의 세들러하우스에서 사왔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데? 와우! 너무 잘 만들었어. 대박.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라고요. 장난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사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예쁜 건 가까이서 보세요. 짜란. 아빠 아프다. 아빠 아프다. 아빠 이거 먹으면 안 아파.
아빠 이거 먹으면 안 아파. 나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잘한다. 아니 태어나서 잘한다.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잘한다.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잘한다. 잘한다.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줘. 알았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줘야 돼? 네. 아까워! 딸기. 맛있어. 맛있는데 생크림이 좀 약하다. 여러분 제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얘가 너무 맛있는데? 근데 여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난 원래 생크림이 엄청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생크림이 너무 달면은 질려요, 먹다가. 너무 맛있어. 이건 진짜 우리 집에 초대한 사람들 다 해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너무 맛있었다. 진짜 내가 만들었던 디저트 중에 역대 최고의 맛이에요, 여러분. 맛있어, 근데. 우와! 그냥 너무 맛있는데? 전 크레이터로 관두면 이걸 만들어서 팔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아빠 아프다 간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충충이가 지금 모더나를 맞아가지고 미각을 잃었어요. 조금 충충이처럼 단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좀 더 많이 넣고 생크림을 만들면은 이거보다는 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떠나서 여러분 크로플도 너무 맛있고 생크림도 신선하고 딸기가 제철이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건 진짜 만들어서 직원들 갖다 주고 싶다. 냉장고에 넣어서 싸가면 잘 먹는다. 난 인생 최고의 맛이야. 지금 내가 만든 디저트 중에 거의 베스트야. 쌍따봉감이에요.